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인에 대한 소개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흥미가 없으신 분은 들어오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할 건데 어떤 거냐면 이걸 했었죠.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제가 어떤 걸 했는지 한번 저도 기억을 되살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방송 찍으면서 바로 프로그램 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금 저번 시간 했던 것까지 하고 지금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며칠 지났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 조금 어렴풋이 생각만 나요. 그래서 뭘 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늘은 뭘 만들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쟤들도 프로그래머인데 개발할 때 다 이런 식으로 해요. 예. 뭐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면서 만들어 가는 거지. 만들면서 되도록이면 좀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 그냥 뭐 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 제가 했던 게, 차익 재정거리 3번을 했었거든요. 예. 코인 종류? 맞나? 차익 재정거래? 아, 이거 아니었다. 제가 실수했고, 공매도 공매수 쪽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했던 게 이제 차트 분석을 하려고 했던 거죠. 어떤 거에 대한 차트 분석? 3번. 얘에 대한 차트 분석. 3번. 하면 이제, 3번은 아니고요. 4번 한번 눌러볼까? 예. 파싱 해라. 이거 말고, 맞는데, 3번? 1번, 2번, 3번? 아, 이거였죠. 토탈. 아, 이거. 이쪽 들어가서, 제가 시간 지나니까 저도 까먹어요. 예. 기억력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이거였거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크롤링 하겠다는 거죠. 어떤 거? 비트파이넥스의 롱값, 이거. 그 다음에 전체 그 롱의 그 금액, 그 다음 숏의 퍼센테이지 값, 그 다음에 숏의 금액. 이것들을 이제 제가 가져오겠다고 했잖아요. 가전 후에 이걸 지금 얘들은 차트로 보여줘서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데 이걸, 아니, 글자로 해서 눈에 확 안 들어오는데 저는 이걸 차트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이걸 클로닝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오류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어디가 오류가 났는지 한번 다시 찾아보고 열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제가 메인이 이쪽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서 제가 들어가야 될 것은 공매도 공매수 숏 롱 얘기죠. 숏 롱. 그래서 이쪽 함수로 들어가면 그 중에서 해야 될 게 제가 4번이거든요. 그래서 4번 에 대해서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위치를 바꾸고 싶다. 즉 이걸 위치를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지?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지? 상당히 버벅거리는데? 왜 그러지? 무슨 이유지? 이유가 없이 지금 많이 버벅거리거든요. 영상이 제대로 찍혔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정리를 시킬게요. 지금 제 프로그램이 좀 이상해서 지금 무한루프에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방금. 이 영상이 제대로 찍혔으면 좋겠는데. 아.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0 이렇게 또 바꿔줘야 되는 거고 또 이걸 바꾸면서 또 여기에 있는 것들도 또 바꿔줘야 되는 상당히 위치를 바꾸는 게 겁나는 지금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 대신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런 구조로 바꾸려고 해요. 메뉴 이 구조를 이렇게 바꾸려고요. 처음에 아 여기 아니지.
여기죠. 예, 이 메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차익숏 롱이니까, 이 메뉴. 이게 무슨 메뉴냐? 숏 롱 메뉴라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원래 대문자 쓰면 안 되거든요. 대문자 쓰면 안 되는데,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대문자 쓰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할게요. 이 메뉴니까. 메뉴.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예. 귀찮아요. 저도. 그래서 이름을 이제 비트파인 X. X. 그 다음에 비트맥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그 다음에 얘는 뭐로 할까요? 짧게 하죠, 뭐. URL로 표시할 거니까. show URL. show 차트. 이렇게 바꿀게요. 바꾸고, 그래서 이제 이게 순서 1, 2, 3, 4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비트파이넥스 하고, 비트맥스. 바이낸스, 그 다음에 롱숏 URL, 롱숏 URL, 그 다음에 차트 이렇게 바꾸는 걸 하고, 차트 바꾸고, 그 다음에 99번 종료, 종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꼭 이걸 표시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굳이 뭐 이걸 표시해서 정신사납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숏롱 분석해서, 방금 좋은 게 있었거든요. 이거, 이거 하고 언더컷 리두 컨트롤 시프트 Z 컨트롤 시프트 Z 컨트롤 시프트 Z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써 차트로 표시한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롱숏을 이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종료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종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대신에 이걸 쓰면 되는 거죠. 제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호출하면 되는 거죠. 호출하는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한번 다한 다음에 왜 이게 좀 편한지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 필요 없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비트파이넥스 이게 메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숏롱 메뉴가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숏롱 메뉴 이렇게 이게 한번 디버깅해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쉽게 할수 있으니까. 이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게 0이니까 비트파이넥스고, 이게 비트파이넥스고, 맞죠? 여기까지가 비트파이넥스고, 그 다음에 99번 위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게 아이템 네임이 뭐다? 이거로 바뀌는 거죠. 이건 이제 URL이죠. show URL 이렇게 바꾸는 거고, 그럼 show URL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이템명에서 4번은 지금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될거 이것도 이렇게 해서 물어간다.
숏 URL 차트로 이제 바뀌는 거죠. 차트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두 개의 위치를 한번 먼저 실행을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왜 좋은지. 아, 이걸 할 필요 없지.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그래서 5번 해서 이제 보면 이제 쭉쭉 나와요. 이제 비트파이넥스 하면 비트파이넥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1번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99번까지 하는 걸로 이제 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돼요. 이거 잘못 들어오면 하나를 쳐야 되잖아요. BTC 이렇게 쳐서 하나를 무조건 봐야 되는데 이것도 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놔두고 이건 우선 놔두고 이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바꿔볼게요.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 이 두 개를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 순서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최소한 1번 2번 이렇게 바꿔주겠죠. 이건 바꿔주고 딱 하면 그냥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동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공매도 공매수 들어가서 2번 비트파이넥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2번 누르면 비트파이넥스 나오고 뭐 이더 이렇게 하면 이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기 99번 줘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구현하면 참 편리하겠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메뉴를 하는지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메뉴를 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자, 1번 2번 됐어요. 이렇게 하고 자 오늘 해야 될 건 이거죠. 이거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 트레이스 한번 해보죠. 자, 이것도 띄워야 돼요. 왜냐하면 크롤링 하기 때문에 크롤링 대상이 되는 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찾아야 돼요. 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메인 콘텐츠에 콘텐츠 이 안에 있는 거죠.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 찾았죠? 로우 이렇게 찾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선택된 부분 딱딱 잡히는 거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카운트 콘텐츠 하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내는 건데 자 제가 프롬 짤 때 어떻게 짰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게 롱숏 들어가는 거잖아요. 롱숏 너희들 말고 롱숏으로 들어가는 거죠. 롱숏 들어가서 이게 들어왔는데 이거 처음 찾는 게 DIV의 싱글 마진 플랫폼이라는 걸 찾아요. 여기 싱글 마진 플랫폼이라는 게 보이나요? 하도 얘들이 이름을 크롤링의 문제는 이름을 조금만 바꿔도 찾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이걸 카피하는 거죠. 카피 풀 엑스프레스 카피 카피 리미트 이렇게 해서 이걸로 볼게요. 이걸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메모장으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죠. 했는데 저번에 제가 코딩했을 때 어떻게 코딩했냐면 먼저 찾아야 되니까 얘를 먼저 찾은 거죠. 싱글 플랫폼을 찾을 수 있는지 볼까요? 있는지 싱글 플랫폼 이렇게 있죠. 싱글 플랫폼이라는 애를 찾았어요.
셋, 넷. 아시겠죠? 싱글 플랫폼이죠. 그럼 저 싱글 플랫폼을 찾았어요. 찾아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고에서 들어옵니다. 이제 F9번. 제가 이제 할게요. 5번 들어가고, 5번 차트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F9가 고우니까 F9 눌러서 고 했어요.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F8로 한 칸씩 들어가죠. 어떤 내용을 가져오는지를 보는 거죠. 그럼 이게 포문인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싱글 마진 플랫폼 얘 값을 가져온 거죠. 이 부분, DI 부분. 이 부분까지 긁어온 거죠. 이 부분을.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을 긁어온 거예요. 여기.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F10에서 IDX 나오고, 아, F8. 콤파니가 이제 이건 0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찾는 게 뭐예요? 필드를 찾거든요. DIV.field. 자, 이 안에서, 자, 볼게요. 이 안에서 자르고, 아, 자른 게 아니고 카피. 이 안에서 이제 뭘 찾는다? 필드라는 필드. FIELD. 찾았죠? 그러면 얘하고 얘두 개를 찾게 되는 거죠. 필드 하면 이거 하나 가져오고 이거 하나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F8. 자, 필드 하나 가져왔어요. 그럼 필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는 거죠. 필드 롱을 먼저 가져왔잖아요. 필드 롱을. 이 필드 롱을 먼저 이거 필드 밸류 해서 필드 롱 이걸 가져온 거야. 필드 롱 가져온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값을 하나 여기 안에 이제 값이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여기 보시면 이거 빼내는 거고. 퍼센테이지 빼낼게요. F8. 퍼센테이지 84.7을 가져왔죠. 그러면서 플로트형으로 변환시킨 거야. 추가시키고. 자, 두 번째 가져오면 뭘 가져올까? 자, 두 번째는 이걸 가져온 거죠. 필드 밸류 값을 가져온 거예요. 밸류 값. 아니다. 필드 롱. 그다음 필드 이거 밸류를 가져오는 거죠. 밸류. 그러니까 밸류를 가져오는 거죠. 아, 숏. 필드 숏. 필드. 오케이, 오케이. 숏. 지금 필드들을 가져오니까 먼저 퍼센테이지부터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다음 이거 필드.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자 가져왔고 자 이제 끝났어요. 그다음에 밸류 값을 가져오는 거죠. 밸류 값. 이제 필드 값이 아니라 밸류 값. 밸류 값은 이제 하나, 둘. 이거 이 값들을 가져오는 거죠. 예, 이 값들을 F10, F8 밸류 값 가져오면 달러로 지금 현재 롱에 대한 밸류 값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308691771 308835 이게 값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값하고 틀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캐념하지 마세요. 두 번째 거 이제 가져올 거예요. F8. 자, 두 번째 값을 가져온 거죠. 이렇게 하면. 예, 557 이렇게 값을 가져왔어요.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뭐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거 이거 해야 비트맥스 거 해야 되잖아요. 잘 가져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계속 할 필요 없고 F9. 그래서 보시면 이제 두 개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건 아직 세이브가 안 됐으니까 F10, F8. 자, 그냥 지나갈게요. 4개 다 가져올게요. 4개 다. 그래서 F9 해서 고 해서 나가는 거죠. 안 나갔어요? 지금 나갔죠? 자, 이제 보는 거죠. 몇 개가 들어왔는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그다음에 바이낸스, 그다음에 토탈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값들이 다 들어온 거죠. 이렇게 예쁘게 예. 롱하고 숏 값들이 다 들어온 거죠. 롱값, 숏값, 퍼센테이지, 금액, 달러죠. 다 그렇게 해서 4개를 다 가져왔고, 이제 내가 투루 왜 트루가 된 거지? 이제 얘가 펄스 트루 왜 트루가 된 거지? 둘 중에 하나가 걸렸나? 이게 걸린 모양이네요. 한번 다시 한번 진행할게요. F10 F8 트루 빠져나갔어. 쇼하고 기다리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 디버그를. 그래서 5번 파싱 에러가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5번에서 들어가 볼게요. 5번. 9. 한참 걸리네? F9 했는데? 뭐지? 걸리지가 않아. 뭐지, 이거? 5번 눌렀는데? 바이낸스? 근데 멈추질 않지? 아, 이제 멈췄네. 아씨, 깜짝이야. 너왜 그러니? 너무 속도가 느리다. 가끔 가다가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요, 보면. 지금까지는 펄스로 돼 있죠? 어딘가에서 걸렸을 거란 말이야, 지금. 다시 고 한번 해보죠. 왜 이게 퍼센테이지가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아. 어허. 티디. 엉뚱한 걸본 거겠죠, 얘가? 지금 현재 몇 개까지 들어왔죠, 이게? 4개 다 들어왔을 것 같은데? 4개 다 들어왔고, 이미 다 4개 다 들어왔는데, 얘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다른 것을 이제 검색을 했다는 거죠. 얘가 이 들어왔다는 것은 또 다른 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어코드를 제가 다 만들지 않아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셀렉트 툴 엑스프레스 안 되네. 이거 다 카피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이렇게 해서 카피하면 되는 거죠? 카피. 카피. 엘리먼트 하고 한번 해보죠, 뭐.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가 몇 개가, 4개 이상이 있다는 거죠, 아마. 보시죠. 지나가고, 얘는 아니니까. 스타일은 아니니까, 스타일은 뺄 거예요. 스타일은 하나, 둘, 셋, 바이낸스, 넷, 토탈. 토탈이죠. 이게 토탈. 이건 또 뭐야? 비트파이넥스고, 이건 또, 다른 애가 또 있는 거야. 이건 이더거든요, 이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더도 있거든요, 여기 이더도. 그래서 지금 내가 만든 게
불확실하다. 이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우선은 그냥 빨리 할게요. 이렇게 짜면 안 되는데, 먼저, IDX가 있잖아요. 지금. IDX 계속 카운트 돼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IDX가 개수가 4개가 되면 그냥 브레이크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원래 그렇게 코딩을 짜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건 저도 비추지만, 그러니까 equal IDX equal 4면 3보다 큰면 4개를 받아왔으면 3면 브레이크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브레이크 빠져나가는 폼은 빠져나가는 게 브레이크거든요. 이 무한반복, 아니, 반복문에서 빠져나가는 게. 그래서 4개를 받으면 빠져나오도록 하도록 하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게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차트를 그려야죠. 차트를 그리기 전에 저는 이렇게 출력하고 싶은 거죠. 먼저. 그 다음 else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숏차트로 가겠죠? 이런 함수를 또 만들게 되죠? 차트 이렇게 만들겠죠? 만들 때 얘도 같이 넘겨줘야 되겠죠? 이때까지 받아온 거니까 이거 숏차트를 해서 이제 이걸 이제 그릴 거예요. 그래서 df 숏차트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를 이제 구현하겠죠? 이제 구현할 때, 저 차트가 있는 모양이에요? 또 다른데요? 아, 됐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구현을 할게요. 이 구현을 할 때, 먼저 차트를 구현하기 전에 저는 프린트로 뭐 찍고 싶어요. 먼저 미리 찍어보고 싶어요. 그 내용들을. 그럼 이제 찍을게요. 먼저. 여기서 프린트 테이블 이런 것들 좀 할게요. 이런 것들 좀 카피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니 테이블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하는 거 프린트 테이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자, 필드를 찍을 건 어떻게 찍을 거냐면 이걸 보고 찍는 거죠. 처음에 bitfinex 어떻게 찍을까? 어떤 식으로 찍는 게 제일 좋지? bitfinex longshot 롱숏. 아, 이게, 그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비트파이넥스. 이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비트파이넥스의 롱, 이런 식으로. 숏, 이런 식으로 좀, 숏하고,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값들을. 이런 걸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테이블에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비트파이넥스 롱숏 아니면 이렇게 비트파이넥스 롱 이런 식으로 좀숏 이런 식으로 찍을 수밖에 없어요. 네, 롱숏 아, 익스체인지 나오고 그다음에 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익스체인지 나오고 이게 롱숏롱 달러 숏 달러 이렇게 나와도 될지도 모르겠네요. 숏 달러 맞죠? 이렇게 롱숏롱 달러 숏 달러 이렇게 해도 되고 롱 퍼센트 이런 식으로 숏 퍼센트지 롱 달러 숏 달러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롱 오나 숏 오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숏 오나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비트파이넥스가 마켓을 알고 싶어요. 제가 마켓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마켓 캡을 알고 싶은 거죠. 마켓 캡을 알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바이낸스가 있는데 얘들이 지금 시장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걸 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롱 퍼센테지 숏 퍼센테지 이렇게 아, 롱숏 퍼센테이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롱숏 이건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게 편하니까 롱숏은 이제 한 줄로 쓸게요. 아,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롱숏은 근데 아까 했던 그걸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 이거 좀 아, 이게 이 특수 문자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특수 문자를 써서 했으면 좋겠어요. 롱숏 됐죠? 숏 차트 됐어요. 이렇게 해서 롱숏 퍼센테이지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롱대 퍼센테이지 롱대 퍼센테이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숏은 필요 없고 이렇게 한 줄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롱숏 롱숏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롱숏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액을 표시하는 거죠. 롱 달러 숏 달러 롱 달러 숏 달러 달러 들어가고 롱 오나 숏 오나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달러도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롱숏 그리고 롱숏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롱숏 롱달러 숏달러
그 다음에 한글도 같이 표시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채워주면 될것 같고, 이제 프린트 테이블에서 이제 값들을 채워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테이블에도 하는 것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죠. 이제 이거 쓸데없는 것들은 이제 삭제를 하고 이걸 해주는 거죠. 테이블을 이니셜 해주고, 이닛 한 다음에 테이블을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처음에 비트파이넥스부터 하는 거죠. 비트파이넥스 익스체인지는 비트파이넥스. 하는 거고, 롱숏 딕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폼으로 돌려야 될것 같아요. 아주 좋게 IDX에 데이터라고 하고, 이 어디에서 뽑아낼 거예요? 롱숏 딕트에서 뽑아낼 거예요. 여기서 뽑아낼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인덱스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너뮬레이터라고 해줘야지만, 데이터하고 인덱스 값을 동시에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줘야지만.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값을 뽑아내는지 모르니까 우선 여기서 디버깅을 먼저 하고 코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부터. 자, 디버그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걸 어떻게 찍을 것인지 디버그 하면서 코딩하고 싶거든요. 그래야지 편리하게 할수 있어요. 자, 5번 들어가고, 5번 쇼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좀 기다려 주시면 여기까지 들어올 거예요. 들어왔어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쓸 것인지 그걸 이제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데이터 예, 뭐가 있는 롱숏딕트에 0 이렇게 쓰면 안 되나? 네, 4개가 있어. 그러면 뽑아낼 때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롱숏딕트 0. 아, 0 하면 이렇게, 아,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크기하고 왜 이거 못 뽑아내는 거지? 이걸 폼으로 못 돌려? 지금 이게? 왜 폼으로 못 돌리는 거지? 롱, 숏, 딕트, 예? 이너뮬레이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0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 거죠. 롱 딕트 짠. 폼은 자, 그러면 내가 모르면 이렇게 하는 거죠. 포문을 어떻게 돌리는지 몰라서 0부터 4까지 포문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포 루프. 아, 포 렌지. 포 렌지. 아, 그래. 파이썬 포 렌지. 렌지는 데이터형일 때 쓰는 건데, 렌지로 한번 해보죠. 렌지 어떤 범위 리스트에서 이런 거 아니고, 저는 이제 그걸 돌리고 싶다는 거죠. 레인지로. 아, 이건 만드는구나. 이렇게 값을 만드는 거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네. 이렇게 레인지 5에서 1, 2, 3, 4, 5를 만들 거고, 맞죠? 렌지 하면 5 하면 0, 1, 2, 3, 4까지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 폼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뭐 찾아보면 다 있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렌즈 O를 만들어주고, 제가 뽑아야 될건 뭐예요?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아니고, 아, 넷는 롱, 숏, 딕트에 뭐였죠? I를 인덱스가 IDX로 가죠. 인덱스. DX. 점 4까지 돌릴 거니까 이렇게 뽑아주면 되는 거죠. IDX. 그럼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거죠. 데이터가. 그럼 데이터 들어오고, 이제 데이터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값을 뽑아낼 것인지 여기까지 다시 디버그 한번 해보죠. 자, 5번. 5번. 들어가고. 자, 들어왔어요. 이제부터 이제 데이터의 값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게 들어왔어요. 이제 제가 출력해 줘야 될 게,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내는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데이터.0. 데이터 딕트가 있죠. 데이터에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롱. 맞죠. 이렇게 뽑아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롱이고, 여기서 이게 롱을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뽑아내면 되는 거죠.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롱 뽑아내는 거고, 이제 숏 하나 더 뽑아내는 거예요. 숏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뽑아내면 되는 거죠. 숏. 이 숏을 뽑아내는 거고, 잘 뽑아내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잘 뽑아내고 있죠? 이제 뽑아냈어요. 그 다음에 숏 해서 이제 0번이 뭐예요? 퍼센테이지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퍼센테이지 롱 퍼센트 해서 롱의 0번째 이렇게 하나 뽑아내는 거고, 롱의 달러 이게 롱의 첫 번째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안할 거예요. 이렇게 안할 건데 우선 코딩하기 편하도록 다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숏. 이제 내가 할건다 뽑아냈어요. 이제 뽑아내서 이제 할 건데, 네임은 이렇게. 익스체인지를 넣어줘야 되니까, 이것도 이놈을 또 선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놈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익스체인지 네임이 넘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단축키를 모르니까 import thisName enum 추가시켜 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임포트 시켜 주는 거죠. 시켜 주면 되는 거고, 이게 0.0. 그러면 파이넥스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파이넥스 이렇게 하는 거고, 파이넥스 그 다음에 비트맥스 그 다음에 바이낸스 그 다음에 토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꼭 이렇게 해줘야 되나? 이렇게 해줘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그냥 값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값을 안 줘도 되는, 어? 값을 안 주면 안 되나? 한번 보시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다 뽑아냈고, 한 번 더 해서 이걸 어떻게 뽑아낼 것인지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완벽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다시 할게요. 다시 디버그를 해서 이 값을 어떻게 뽑아내는지까지만 그 부분까지만 알게 되면 이제 코딩만 하면 되는 거니까. 5번 자 5번 자 5번 들어갔어요. 들어왔고 제가 이제 뽑아내려고 하는 것은 이거죠. 얘의 값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이를 알고 싶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비트맥스 점 비트파이맥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얘 값이 있는데 네임이 아 이게 네임이구나. 네임하고 밸류. 아, 네임을 0으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0, 1, 2, 3, 4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순서대로. 2, 3.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순서예요. exchange name order가 맞겠죠? exchange order 이 순서대로 제가 지금 값을 뽑아낼 거니까 이게 맞아요. 이렇게 쓰지 말고 idx를 그냥 넣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뽑아서 넣어줄 때 여기서 뽑아서 넣어줄 때 제대로 넣어줬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는 간단하게 하나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exchange order에서 배열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거죠. 네 개를 어떤 거냐 비트 파이넥스 이건 이걸 보고 할 거야. 비트 파이넥스 대문자를 썼죠. 비트 파이넥스 전부 다 비트 파이넥스 그다음 비트 맥스 비트맥스 그 다음에 바이낸스 이것도 대문자로 그다음 토탈 대문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넣어줄 때 컴파니에서 0, 1, 2, 3, 4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컴파니가 이렇게 주면 돼요. 난 이런 식이 별로 안 좋더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파이썬은 단어 사이를 이렇게 언더 코드로 언더로 구분하니까 아 그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뽑아내면 돼요. 이 idx가 뭐예요? 이제 이게 0, 1, 2, 3, 4가 아니라 이제 그건 거죠. 비트파이넥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다시 디버그 하면서 보죠. 이제 0, 1, 2, 3, 4로 뽑아내면 안 되고, 비트파이넥스 뭐 이런 식으로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5번. 자, 5번 들어오고, 여기까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뽑아낼 때 어떻게 뽑아내야 되냐면,
이렇게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2πx를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얘를 조금 파골릭으로 선언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얘를 이제 idx가 아니라 어떻게 뽑아내야 되냐면, 이건 idx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네. 이렇게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모든 값을 이제 끄집어낸 거죠. 이제 된 거죠. 이제 값들을 이제 다 뽑아낸 거죠. 이제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디버그를 해서 마지막으로 이 값들을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5번. 네, 5번.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값들이 쭉쭉쭉 다 들어왔죠. 내가 원하는 값들이 다 들어왔다고요. 중요한 게 이걸 하는데 이거 두 칸 띄워야 돼요. 함수 함수 사이는 이 공백이 두 칸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좀 안 했네요. 이 깔끔하게 뒤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비트맥스 공사 중 이거 표시해야 되는데, 공사 중이고 이것도 공사 중이고, 맞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 깔끔하게 했고, 이제 값들 다 가져왔어. 이제 채워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채워넣을 때 어떻게 채워넣으면 돼요? 이거 하면 exchange name이 들어갈 거고, 자, 두 번째 채워넣을 게 market cap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market caps은 어떤 거냐면, 토탈 있잖아요. 토탈. 자, 이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토탈. 어떤 거냐면, 이게 토탈이거든요. 이것분에 이거 하면 그 전체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얘 들어오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롱숏 딕트에서 이게 다 필요해요. 이게 단지 토탈 로 토탈 롱 토탈 숏이죠. 숏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롱숏 딕트 해서 idx가 0, 2, 세 번째가 우리가 토탈인 거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0, 1, 2, 3 세 번째, 네 번째 게 토탈인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값을 뽑고 싶다. 롱의 값이니까 0번째는 비율, 첫 번째는 값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값을 뽑아내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값들을. 자, 이제 뽑아냈어요. 이제 뽑아냈고, 자, 이렇게 두 번째로 이제 마켓 캡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토탈 롱, 그냥 롱 숏이고, 센트가 들어가고, 달러, 머니? 달러가 되죠, 달러. 이게 더 직관적이지. 롱 퍼센트, 이게 들어야 되네. 롱 달러. 달러가 이거야? 아, 달러. 이게 맞겠지. 그 다음에 숏 퍼센트, 숏 달러. 이렇게 하는 게 난 좀 좋더라고.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하는데 이제 마켓 캡시니까 마켓 캡도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마켓 캡도 롱이 있고 숏이 있는데 이것도 마켓캡도 롱이 있고 숏이 있는데 이렇게. 그럼 롱이라는 거 하면 롱 퍼센트, 롱 퍼센트는 필요 없고 롱에 달러 필요한 거죠. 달러
나누기 토탈. 이것도 토탈 론이 아니라 토탈 달러. 달러 이게 맞는 거고 달러까지 필요 쇼 달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쇼 달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맞죠? 그다음에 쇼 달러 여기 토탈 쇼 달러 이렇게. 이거에 곱하기 곱하기 100이고 여기에 플러스 뭘 해야 된다? 퍼센테이지 이거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유틸 API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퍼센테이지 붙이도록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호출해서 하는 게 낫겠죠. 콤마 every 3%에서 콤마를 하고 마지막에 퍼센트를 이치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호출하면 되는 이걸 그냥 간단해요. 여기서 호출하는 거지. util api 자 이거 들어가는데 값이 들어가죠. 값이 들어가죠. 값이 들어가고 곱하기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너무 기네 길어. 어쩔 수 없지 뭐. 플러스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쇼달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콤마 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롱숏 들어간 롱숏 퍼센트 롱숏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롱 지금 그 그곳에 롱숏이 얼마냐? 그러면 롱 퍼센트 플러스 숏 퍼센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끝에 이제 퍼센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를 호출하는 거죠. 얘를 호출하는 거고 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쇼퍼센트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제 두 번째 했고 그 다음에 롱달러 쇼달러 이제 들어가는 거 롱달러부터 들어가죠. 롱달러 있는데 이거 이제 또 이것도 출력하는 게 있죠. 이게 소수점 몇 자리까지 출력할 것이냐? 0자리. 0자리. 난 하나로 소수점 출력하고 싶지 않아. 0. 0. 그 다음에, 달러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걸 보여줘야 돼. 이거. US달러 보내주고 KRW 같이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걸 보내주면 이제 깔끔하게 들어가니까, 이거 이제, 이걸로 출력할 거야. 팀 API 점 이걸 호출할 건데 달러가 들어가고 롱 달러 맞죠.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 더 그다음에 숏 달러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하나 더 줘야 되죠. 한글 KRW 값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 KRW로 바꾸는 것도 있죠. 어떤 거냐면 찾아야 돼요. KRW 이 부분 이게
1달러당 KRW 값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여기서 하나 구해오는 거죠. 미리 구해오는 거죠. 자, 구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여기서 0달러 곱하기 이거 환율. 그 다음에 숏달러 곱하기 환율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다 끝났어요, 이제. 이게 왜안 없어지는 거지? 이게 안 없어져. 콤마? 콤마? 그 다음에 끝났잖아. 끝났고. 끝났어. 그럼 뭐가 오류라는 거지? 아, 이걸 안 했구나, 이건. 배열 닫아줘야 되는 거죠. 예. 배열 닫아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자,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해서 값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걸 화면에 출력해 주고, 두 번째는 이제 차트를 이제 그리는 걸 하는 거죠. 프로그램 하다 보면, 뭐, 오늘 다 하고 싶고, 내가 구현하고 싶은 걸다 구현하고 싶지만, 뭐,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벌써 한 시간 지났는데, 아직도 이제 이거 하는 것밖에 못 했는데, 5번? 5번 들어가는 거죠. 그럼 들어올 거고, 이게 잘못된 거죠. 에이, 숏,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아. 자, 들어왔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만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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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8. 자,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거 할게요. 나가볼게요. 자, 찍었어요. 자, 이렇게 찍히는 거죠. 지금 제가 원하는 게, 49% 비트파이넥스는, 마켓캡이 롱이 49, 50% 바이낸스는 3%밖에 안 돼요. 바이낸스는 토탈 100%, 토탈은 왜 이렇게 나오지? 아, 토탈 이제 마지막은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토탈 롱 달러 롱 달러 그럼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100 끼고 이게 왜 128이 되지? 숏 달러? 숏 1번 토탈 숏 달러. 아, 이게 아까 제가 잘못해서 그랬던 거니까 이게, 아, 이거 점이 나오니까 안 되겠네. 이게 점 나오지 않도록 다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 다 바꿔야 될것 같아요. 포인트 LOC. 포인트 LOC. 아, 이거 좀 0.0으로 나오니까 너무 안 좋네. 라운드? 라운드 프라이스. 이 부분 다시 한번 디버그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0.0 이런 거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한번 라운드 꼭 5번? 5번 들어가서 이 부분이 꼭 그래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49.0이 나오는데 나는 .0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0이.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면, 아, 없애면 49%가 나오는구나. 없애버리면 49%. 만드는 것보다 아, 0이면 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네. 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if 포인트 LOC 이퀄 0이면 이렇게 되고 else면 이렇게 return 해라. 맞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아, 이퀄 이게 두 개를 써야 되는군요. 이렇게 하면 이건 뭐 없애주면 되는 거고.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런 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죠. 이거 다 적용시켜줘야 되는 거죠. 포인트 LOC 있는 것들. 데시멀 포인트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if 데시멀 포인트 0이면 얘고 else면 얘다 하는 거죠. 근데 0이면 보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다 고쳐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일가지로 다 고쳐야 되는 거죠. if 데시멀 포인트 0이면 예고 else면 이렇게 된다. 데시멀 포인트 이렇게 되는 거고. 예. 됐죠? 다 고친 거죠? 데시멀 포인트 있는 애들. 오케이. 이렇게 다 고쳤어요. 이제 고쳤으니까,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번에는 디버그 모드가 아니라, 그걸 해보죠. 5번. 5번. 제가 알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비트파이넥스는 전체, 50% 돼요. 롬은 50%. 비트맥스는 롱이 47%, 바이낸스는 3%밖에 안 돼요. 아주 미묘하다는 거죠. 토탈 100, 토탈 100이고 그 다음에 숏은 10%밖에 안 돼요. 비트맥스가 숏이 많아요. 비트맥스가 바이낸스 숏이 많고. 자, 그리고 롱이 크고 비트맥스는 숏이 크고 바이낸스도 숏이 커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57% 50대 43이고. 자, 그리고 금액은 이 정도예요. 얼마냐면 360-690-398-964 이렇게. 이게 억이죠. 10억, 100억, 1000억, 3600억 정도 되는 거죠. 3600억 정도.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아, 이거. 아, 이거만 알면 되는데 꼭 이걸 차트로 해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마켓 캡? 이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엘숍, 롱숍, 마켓캡이고 얘는 뭐냐면 익스체인지 롱숍이고 거래소 롱숍이고 이게 롱달러 숏달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면 이제 나오는 거죠. 5번 5번. 자, 그래서 비트파이넥스의 롱은 전체 시장의 이 세 개의 시장 중에서 49%를 차지하고 있고 비트맥스는 48%, 거의 롱 비율은 똑같고 전체 바이낸스는 3%, 숏이 10%예요. 그 바이낸스 좀 이 두 개에 비해서 작죠.
그 중에서 비트맥스의 숏은 78%예요. 전체 시장에서 78%. 비트맥스가 이 세계 시장에서 숏이 7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금액은 얼마냐면, 억 10억, 4200억 정도 돼요. 4200억 정도. 그 토탈 해가지고, 숏은 5490억이고, 롱은 737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이 롱숏이, 이 금액이 전체 시장이 몇 퍼센트냐는 거죠. 전체 시장이 몇 퍼센트. 그까지도 하나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전체 시장에. 아시겠죠? 전체 시장에서 몇 퍼센트냐. 그걸 알아보는 거죠. 그걸 알아보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끝나는 거죠. 전체 시장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그것만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건 여기에 있어요. 어떤 거냐면, 코인 기본 분석. 1번, 이제 99로 빠져나와서 1번을 보시면 어떤 거냐면, 개별 코인이 있어요. 4번. 4번 했잖아. 아, 이거 잘못했구나. 메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잘못됐네. 이거 좀 고칠게요. 자, 1번 기본 분석 들어가서 베이직 어널리시스 들어가는 거죠. 베이직 어널리시스. 베이직 어널리시스인데 여기서 개별 코인 4번. 4번 하면 이렇게 해서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5번. 5번이 아니라 1번, 4번. 4번이면 이제 여기 와서 F9 여기 걸릴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들어왔어요. 얘가 틀렸구나. 얘가 뭐지? 코인을 입력해 주세요. 이건데, 코인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이걸 입력해야 되는데, 잘못 출력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코인을 입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코인 입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뭘 하고 싶다? 99년 엑시트. 이것도 바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하고 싶어요. 맞죠?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된 부분들을 다 찾아서 다 고쳐주는 거죠. 에디트해서 파인드 이렇게 아니고 에디트 파인드 패스. 상당히 많네요, 이거. 99번이면
19번이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쪽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건지? 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 어쨌든 뭐 99번이면 종료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뭐? if 심보 99번이면 브레이크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이 문을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죠. 여기도 있고 if 심보 꿀꿀 99냐 브레이크 나가는 거죠. 이렇게 얘도 보고 if 심봉지 99가 같냐 브레이크 되는 거고 이것도 콜론 없고 얘도 마찬가지고 메뉴 그랜드 2 이건 어디지? 코인 아날리시 메인이네. 여기서는 브레이크 하면 안 되는 거네. 여기서는 심볼 99번이면 리턴 시켜보는 거죠. 리턴. 심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도 API 베이직 아날리시스 보여주는데 얘도 그냥 리턴하면 되는 if 심볼즈 그렇고 99면 얘는 리턴 그냥 상위로 그냥 빠져나가면 되는 거고 이건 뭐지? 0번 코인 분석인데 이게 뭐지? 심볼 그리고 99번 이건 브레이크에서 빠지나 브레이크 하면 될것 같고 근데 얘는 뭐지 심볼 이게 뭔지 모르겠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코인 분석 이게 빠졌구나 코인 분석할 때 이게 빠져가지고 이때까지 안 나왔던 거구나. 손 넘어가고, 얘도 브레이크, 얘도 브레이크 해야 되는 거죠. if, 심볼, 99면, 브레이크가 맞고, 이 부분이 내가 실수한 거죠. 이 부분 어디서 실수한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제가 깃에서 내가 뭘 고쳤는지 히스토리에서 내가 뭘 고쳐서 지금 이걸 고친 히스토리 내역을 보는 거거든요. 내가 분명히 뭔가를 그 삭제한 것 같아요. 뭘 삭제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쳤고 이건 아니고 트렌드
아, 이게 빠졌구나. 쇼, 심보, 어퍼, 메타. 아, 이게 내가 모르게 삭제를 해버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나왔던 거고. 코트. 메타 데이터, 코트스, 인포. 맞죠? 코트스, 심보. 익스체인지 인포, 쉬프트 쇼. 맞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보는 거죠. 내가 또뭘 실수를 했는지. 자, 쇼 메타, 쇼 코트. 그다음에 이것도 쇼 에버리지. 이거 빠졌고. 메타 데이터, 쇼 메타 데이터, 쇼. 데이터 쇼 코트. 아, 이거 빼버렸구나. 쇼 에버리지는 아닌데. 에버리지를 왜 뺄거지? 에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한번 디테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디테일의 0번. 이 부분도 이것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런 선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임포트하고 이놈 임포트 해서 코인 분석 들어가고, 구글 트렌드 들어가고, 99분 종료. 9번 동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코인 분석, 코인 아나리스트, 코인, 그 다음에 구글 트렌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코인 아날리시스, 그리고 else if, 99번 위에서 체크했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고, else if. 그래서 구글 트렌드 if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디버그 한번 해보는 거죠. 디테일 화면부터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디테일 상세 분석 2번 코인 분석 들어가는 거죠. PC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본 분석 하나 나오고, 코트 랭크. 그래,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게 나오고. 그 다음 달러당 한 줄, 계속 한줄 떨어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 아, 마지막 건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맞아, 마지막 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정보들은 할 필요가 없는 정보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막아놨던 거예요. 예, 이걸 안 했던 거예요. 다시 확인.
있잖아. 2번, 1번, ETC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기본 분석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시총 랭킹 같은 거 나오고, 그다음 한율 나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제가 이제 가져오고 싶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가져와서 지금 이거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이 금액을 알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프라이스도 이두 개를 알고 싶은 거야, 프라이스에. 그래야지만 이게 비트코인 개수가요. 지금 저는 이제 금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을 비트코인 개수로 치환해서 이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 정보, 코트 라테스트 정보, 이 부분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필요한 거죠. 이거,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나시면 신분 들어와서 이 정보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구현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쇼 차트 하고, 그 다음에 쇼 차트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쇼롱 숏, 쇼롱숏 인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쇼롱숏 인포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 하나 출력했던 거고, 이제 두 번째 출력해야 되는 것은 뭘 출력해야 되냐면, 쇼 카피는 뭐할 필요 없고, 쇼 롱숏인데, 롱숏 인포인데, 거래소 익스체인지 인포고, 익스체인지 인포고. 지금 할 것은 이제 롱숏 마켓캡하고 비교하는 거죠. 이거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마켓캡하고 비교하는 거죠.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출력하는 거죠. 자, 할때 이제 이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왔어요. 이제 가져왔고, 심볼은 이제 BTC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심볼은 BTC로 고정. 그 다음에 마켓캡 API를 이제 저는 선언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선언해 주기 위해서 선언을 해줘서 해 주셔야지만 쓸수 있으니까 얘를 이제 선언해 주는 거죠. 이건 쓰지 않는 애니까 날려버리는 거고, 이것도 쓰지 않으니까 날려버리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롱숏 이제 했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심볼 데이터를 받았고, 심볼 데이터를 받아서 제가 원하는 것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 거죠. 제가 랭킹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은 심볼 데이터. 이 정보가 필요하고요. 심볼 데이터에 이 정보. 심볼 데이터에 이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플라이, 이게 총 공급량,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느냐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져와야 될게 어떤 거냐면 프라이스 가격. 심볼 코드 데이터. 이걸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뭘 가지고 오고 싶으냐면, 이제 저는 프라이스를 가져오고 싶은 거죠. 프라이스를 가져왔어요. 이 프라이스가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여기서 호출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호출하면 안 되고,
이쪽에서 가격을 받아오니까 여기서 이제 호출해 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호출해 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 이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토탈 롱달러 있잖아요. 이거. 규모를 알아야 되니까. 토탈 롱달러 줘야 되고, 토탈 숏달러. 이렇게 두 개를 보내줘야지만 제가 계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받아서 이제 얘가 받는 거죠. 이렇게 두 개. 자, 그러면. 자, 이제 해야 되는 건 이거죠. 토탈 롱 달러, 토탈 숏 달러 이게 있는데 달러를 이제 비트코인 개수로 치환해야 되니까 롱 비트코인 롱 개수가 롱 비트코인 개수 카운트. 아, 이런 불확실한 건좀 싫은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거거든요. 비트코인 프라이스가. 그래서 이제 프라이스. 현재 플러스니까 이렇게 하면 개수가 나오잖아요. 롱 카운트 개수가 나오고 숏 카운트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포타용 숏 그래서 프라이스로 나누면 숏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개수. 여기서 출력을 하고 싶었던 것은 심볼 데이터. 총 공급량,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개수잖아요, 다. 비트코인. 이렇게 하니까 이제 출력을 이제 할 거죠. 이제 어떤 식으로 출력할 거냐 보면 이제 밑에 있는 걸좀 가져와서 제가 할게요.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해요. 또 마찬가지로 이게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테이블 이거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했으면 이제 프린트도 해야 되고 프린트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비트코인 총 공급량 그다음에 롱 비트코인 비트코인 카운트 롱 BTC 즉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BTC 즉 이렇게 하면 되나? 숏 이렇게 하고 이 정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 시장에 롱몇 퍼센트인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간단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하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뭘 출력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세 개를 집어넣을 거예요. 첫 번째 이거 집어넣을 거고요.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집어넣을 건 뭐냐면, 이 개수잖아요. 두 번째 집어넣을 건 이거요. 나누기 이거 몇 퍼센트냐?
여기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도 뭐 숏 카운트 곱하기 100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만 뿌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거거든요. 뿌리기 전에 먼저 롱 BTC 개수 롱 카운트 하나 출력해 주고, 그 다음에 숏 카운트도 출력해 주고, 개수 하고, 그 다음에 이거지 마지막에 마켓 점 캣 롱숏 이걸 알고 싶은 거죠. 마켓 캡 플러스 이렇게 출력하고 싶은 거죠. 근데 세 자리마다 콤마를 붙여야 되니까 세 자리마다 콤마를 붙여야 돼요. 세 자리마다. 그래서 이제 세 자리마다 콤마를 붙이는 걸 사용해야 되는 거죠. 세 자리마다 콤마를 붙이는 걸 하자. 세 자리마다 콤마를 붙여야 된다. 세 자리마다 콤마. 그냥 세 자리마다 콤마를 붙이자. 무조건 퍼센테이지 말고 콤마. 콤마 US 달러 말고 콤마 말고 콤마 말고 콤마 이걸 하는 거죠. 출력해 주는 거죠. util.api. 콤마 맞지? util. 0을 주는 거죠. 예, 0을 꼭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보내주고, 얘도 보내주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퍼센테이지를 해야 되잖아요. 롱숏 퍼센테이지, 마켓캡 롱숏 퍼센테이지 이거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퍼센테이지 붙이는 거. 얘는 util API. 퍼센테이지 콤마 0. util API. 0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제가 알고 싶었던 것들은 다. 혹시 모르니까 얘들도 한번 디버그 한번 해보는 거죠. 디버그를 항상 혹시 모르니까. 자, 그래서 5번 들어가는 거죠. F9 이거 맞죠? F10 아, F8 F8 프린트 보조 콘솔에서. 그럼 이제 총 몇 개 발행된 거예요? 1800만 개가 발행됐고, 비트코인은 지금 롱에 참가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는 9만 개 정도, 그 다음 숏에 참가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6만 7천 개 정도가 되고요. 마켓캡스는 왜 이게 안 나오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거지? 롱달러. 아, 잘못했구나. 아닌데?
롱카운트. 이건 두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너무 짧게 잡아서 그렇구나. 다시 해볼게요. 저건 소수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5번, 5번. 자, 분석을 하고 보면, 그러니까 롱이 전체 거래 물량 중에 0.5%도 안 돼요. 0.5%. 숏은 0.4%밖에 안 되고 아주 미미한 숫자라는 거죠. 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면 되나요? 계산기로. 자, 계산기로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89,036 나누기 1810,6162 이렇게 하면 49 곱하기 100. 0.49%에 0.49% 맞잖아요. 이게 0.49, 0.49 이렇게 되는 게 맞고, 그다음 이게 85대 15인지 어떻게 아느냐면 309 759 719 플러스 55589 868이두 개를 더했잖아요. 컨트롤 C 하고, 그래서 롱이 309, 759, 719 나누기 뭐, 어? 아, 이게 365잖아. 이게 지금 이게 있어요. 다시 할게요. 309, 759, 719 나누기 뭐? 이걸로 하면 되지. 84%, 84.7, 그러니까 85%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55, 589, 868 나누기 뭐 이거 0.15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산은 맞다고요. 네, 계산은 맞으니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걸한 거예요. 지금 롱숏의 규모가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마켓 캡의 전체 물량에 비해서. 물론 거래소에서만 하는 거 보면 뭐 많겠지만 아주 미미하다는 거고, 전 이걸 하고 싶었던 거고, 이걸 차트로 뿌리고 싶었던 건데, 굳이 뭐 이걸 차트로 뿌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그거보다는 그냥 비트코인과 롱숏일 때 어떤 가격이 롱과 숏이 어떻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한 차트를 그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